자, 심화 문제 샘플로 왔는데요.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건데 올가미 툴이라고 포토샵 시간에는 써봤을 텐데 안 써봤을 거예요. 그래서 올가미 툴을 한번 해보는데요. 여기 올가미 툴이 라쏘 툴이라 불러요. 왼쪽에서 네 번째 줄에 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네 번째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하겠어요. 겸사겸사. 자, 왼쪽에 있는 도구 있죠? 왼쪽에 있는 툴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우리가 포토샵 시간에 많이 써봤는데 기능이 유사해요. 매직 원드 툴, 마술봉 툴이라 불러요. 매직 원드 툴은요, 포토샵이든 여기든 드래그 하는 툴이 아니에요. 요 도구는 드래그 할때 사용하지 않고요. 클릭해서 선택하는 툴이에요. 포토든 일러든 동일해요. 자, 그럼 클릭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내가 클릭한 위치의 색과 아주 흡사한 색들을 선택해줘요. 자, 연두색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네 개의 잎사귀가 선택이 되죠. 흡사한 색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주황색 잎사귀를 누릅니다. 그런데 의외로 두 개만 선택되죠? 의외로 두 개만 선택돼요. 이유가 뭐냐? 나머지 하나는 조금 거시기하다. 선택하기 좀 우리가 좀 끼워주기는 조금 얘는 조금 우리랑 좀 다르다. 그래서 선택이 안된 거예요. 이게 바로 매직 원드 툴 포토샵 기능과 아주 유사해요. 자, 그러면 요거 공부 끝났습니다. 선택 해제하는 거 어떻게 해요? 컨트롤 누르고 빈 바탕 클릭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툴이 바로 그 문제의 올가미 툴 라쏘 툴이에요. 여기 좀 골치 아파요. 아, 얘기 하나 빼먹었다. 그 얘기하고 지나가야 돼. 라쏘 툴이, 자, 일단 선택하기 얘기할게요. 자, 아까 위에 거 셀렉션 툴, 다이렉트 셀렉션 툴, 그리고 더하기 붙어 있는 그룹 셀렉션 툴은 선택도 되고 이동도 됐죠. 근데 지금 한두 개, 요 문제 요것 매직 원드 툴과 라쏘 툴 요거 얘는요 온리 선택만 되고 이동이 안 돼요. 해볼까요? 선택했어요. 이동해 봐요. 안 돼요. 이동하려면 어떻게? 방향키로 퉁퉁퉁퉁. 우리에겐 화살표가 있어요. 우리에겐 키보드에 화살표가 있어요. 그거로 움직이시면 돼요. 키보드 자판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라쏘 툴을 사용하겠습니다. 라쏘 툴의 좋은 점이 뭐냐? 꼭 똑같은 애들만 어울려야 돼? 우리는 좀 다르더라도 우리는 친하게 지낼 수 있어. 이럴 때 라쏘 툴을 쓰는 거예요. 자, 라쏘 툴. 꼭 똑같은 색만 할 필요 없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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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룹을 이렇게 짓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럼 라쏘 툴로 이게 둘러매는 거죠. 자, 우리끼리 끈으로 매는 거야. 자, 우리의 구역이야. 요만큼 우리의 구역이야 하고 딱팅 하면 어떻게 돼? 팅 하면 그 부분이 선택돼요.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이동할 수 없죠? 무브가 안 되죠? 우리에겐 키보드 자판에 화살표, 방향키가 있어요. 요렇게 조절합니다. 끌게요.